와 미쳤네 이거 진짜. 욜로. 어잉? 욜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욜로 코믹스 야라라라라라라.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 욜로 코믹스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티스테이션에서 저희에게 협찬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티스테이션 관계자 여러분들 아 감사드립니다. 아, 전문가인 우리 티스테이션 정비사분과 같이 함께 나가서 타이어 진짜 빼는 몰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볼까요? 야라라라라라라. 요로 차명 한번 해봤을 때는 색이 흰색 어 아니 진짜 할 거야. 전문가분이 보고 계시니까 바로 여기 옆에서 보는 게 제가 아 원래 네 개 빼려고 그랬는데 네 개 다 빼려고 그랬는데 네 개 못 빼겠네. 그러면 원래 네 개를 다 빼려고 그랬는데 두 개만 빼고 양기비 씨 한번 나와보세요. 양기비 티스테이션으로 직접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전문가분이 오셔서 전문가분이십니다. 타이어를 아 도와드릴 거 없어요. 아 네가 이거 빅소리 상상 진짜 혹시 이거 비주얼 봐 진짜 놀라겠는데? 와,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전문가분의 도움으로 진짜 안전하게 뺐습니다. 차례 계시다가 이따가 제가 부르면은 그때 다시 빼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거 숨기고 어 여기서 곳이 바뀌었네. 아 곳이 바뀌었네. 이거 타이어 제대로 갈아주는 거네 우리가. 좋아 좋아. 이거 위험하다고 이런 진짜 거. 진짜 위험해. 어제 이거 갈아야 되지 이거. 이거 하나 좀 빼고 이거. 아 잘 채우기가 힘든 장이라고 전문가분께서 말씀 좀 해주셨어요. 양기비 씨,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 합니다. 뭐냐 이거. 아 재밌다. 재밌다. 카메라 챙기고. 이거 바로 형님 전화 한번 한 걸로. 같이 사는 룸메이트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목소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전화해서 관리사무소 때 관리사무소 아파트 먼저 포인트 치료를 해서 차좀 빼달라 이렇게 말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네 관리사무소인데요. 네. 네 여기 지하철이랑 포인트 공사하는 것 때문에 차좀 빼주셔야 돼요. 아 지금요? 네네네 지금 바로. 아 네네 빨리 갈게요. 네. 요로
자동차에 그 관련이 바뀌어.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러세요? 아, 왜 그러세요? 아니, 밖에 빼가시면 어떡해요? 저 지금 어떡해요? 아이고, 왜? 밖에 가면 어떡해요? 왜 저희가 어떡해요? 어? 우리가 왜? 한번 빼는 척 했으니까 진짜 뺀 거 오늘. 예, 진짜 안 빼는 거. 아, 근데 껴줄게. 진짜 안 껴줄게, 껴줄게. 야, 진짜 안 빼면 안 놀랄 것 같은데. 껴줄게, 가만히 있어. 저희가 근데 충무라 운전면 출신이라. 아, 여기. 잡아. 아니 바지가 더럽혀지니까 지금 이러면 앉을 필요 없어. 아니 그러면 이거 차 망가지는 거 아니야? 안 망가져. 아니야, 망가지진 않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거. 이거는 그러면 전문가를 불러야 되겠다, 그지? 전문가 불러서 껴줄게. 전문가를 불러서 해줄게. 됐어, 니 해. 아 진짜 전문가 불러서 껴줄게. 빨리 불러서 어떻게 해봐. 빨리 뭐 어떻게 해봐. 아 됐어, 우선 야 가만히 냅둬. 내가 전문가를 불러올게. 아 있어 봐. 잠깐만. 계셔. 아 진짜 계셔. 아, 장난이 아니라니까, 진짜 봐봐. 기사님이죠. 저희가 티스테이션에서 우리가 뭘 봤어? 티스테이션 정말 전문가로. 그거 티스테이션 써있잖아. 맞아. 내 친구잖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 친구잖아. 아니야, 전문가분이 이거 해주신 거야. 그렇다, 우리가. 아니야, 아니야. 오늘 전문가분이야. 사실 우리가 진짜 전문가분이 빼셨고, 이제 다시 끼고, 진짜, 우리가 진짜. 티스테이션 가서, 타이어를 다 갈아줄 거야. 어? 타이어를 다 갈아준다고. 내 타이어를 다 갈아준다고? 내 차 다. 어떻게 갈아줄 거냐? 아니 우리가 협찬을 받았어 사실. 우리가 협찬을 받아서 그래서 요거 협찬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진짜로? 요거를 진짜로 빼고 놀래킨 다음에 싹 갈아주려고 한 거야. 아 진짜 티스테이션에서 나오신 거예요. 어 진짜로? 진짜 빼고 갔더니 이거 진짜 이거 갈아야 되잖아. 뭐요? 이렇게 되면은 네. 마크 세우기가 좀 애매해요. 마크를 세워도요? 바람이 새는 확률이 높아요. 진짜 제 바퀴를 네 개를 다 갈아주시는 거예요? 아 맞다니까. 그래서 아 진짜? 아! 왜 저냐고? 내가 차 어디서는 2016년에 사서 바퀴 하나도 안 갈아. 아 진짜? 어! 아 잘 됐네 그러면. 아니야. 아 이제 좋아하네. 아 이제 좋아하네. 아니 뭐라 근데 이거 너무 하잖아. 아 근데 너무 좋아. 왔다 갔다 하네. 어떻게 알고? 아니 우리가 컨택을 한 거지. 아 브라우 너무 고마워 진짜. 아까 짜증을 그렇게 하더만. 아니야 아까는 아니야 그 내가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다시 끼고 여기 근처에 티스테이션을 이제 가면 돼. 같이? 장난 아니죠? 진짜야. 자 안전하게 깔끔하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진짜 너무 감사해요. 춤이 제대로 나오네. 약간 짜증이 가득했는데. 아 우리가 이동할 때 욜로 하면서 점프 뛰어서 나오거든.
아, 그래? 제가 이제 편집을 아, 거의 딱 떨어지는 거. 하나, 둘, 셋, 열로! 안 됐지? 안 됐지? 열로! 지금 인형이랑 지금 왔습니다. 근데 인형이가 차를 바꿨어요. 일단 벤츠 은색? 벤츠 은색 C야. 어? 은색? 아, 아유. 저건 PM, PM이고. 이거 어때? 맞아. 잘 됐어. 자석이 이렇게 비켜놔. 네, 오늘도 티스테이션 방배점에서 이렇게 전문가분이 또 나와주셨습니다.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 다 빠졌습니다. 우리 티스테이션 관계자 전문가분이랑 다 같이 볼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따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저희가 미리 민영이 스케줄을 파악한 다음에 지금 일찍 와서 타이어 빼고 이제 민영이가 약속을 가기로 했는데 내려왔을 때 이 타이어 두 개가 다 빠진 모습을 봤을 때 자, 여러분 기다렸다가 뭘까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로. 안 속잖아.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아니 이거 빼려냐고 우리가 엄청 고생했어. 아, 힘들어서 진짜 이거. 아니 나 아까는 장난인 줄 알았거든. 이제 우리 어설프게 가져오면은 더 그런 거 아니야? 야, 이 정도 해야 돼. 아니 가만 있어. 111 신고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아니 기다려. 아니 내 손에서는 해결이 안 돼. 111 신고할 테니까. 다시 켜줄게. 다시 켜줄게. 아니 나스그라도 먹어야지. 이거 제정신을 볼 수가 없네. 이거 진짜. 아니 이거 우리가 잠깐만. 아 야 잠깐 어디 가지 마. 아 타이어 넣고 저기 하나 내 놔뒀어 줬다가. 어디? 야 이거 어디 있는 거야? 몰라. 그냥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아니야, 내가 할 줄 알아.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내가 할 줄 알아. 나와봐, 이렇게 하는 거야. 됐다. 야, 됐어. 아,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겠다. 이게 우리가 사실 불러서 우리가 진짜 빼. 아, 그만해. 또 친구 하나 오겠지. 여기 쓰러져 있는데 오겠지. 제 3의 인물 오겠지. 그만해, 빨리. 아니야. 아니 진짜 전문가분 계셔.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게 뭐냐면. 티스테이션에서 협찬을 우리한테 해주시는 아 조용히 아 진짜라고 진짜라 우리 협찬 나오신 티스테이션 그분이셔. 아 진짜 맞아? 그래 그래서 아, 진짜라니까. 우리가 이거를 진짜 뺐잖아. 우리가 사실은 이 네 짝을 타이어 네 짝 다 갈아주려고 이걸 우리가 한 거야. 아니 진짜야. 얼마 주셔서 오셨어요 여기? 얼마 하신 거죠? 아 너 이렇게 많이 협찬해요. 협찬해 주시는
여기 나오신, 나오신 분이야. 아 진짜로 이거 내 짜. 아 진짜. 아 다 걸고 다 걸고. 아 진짜라니까. 내 짜를 다 걸. 갈아주려고 한 거라고. 수고했다, 수고했어. 아니야, 진짜야. 진짜 나오신 분이야. 이거 진짜 직원분이셔, 진짜로. 아니, 이거 진짜 이렇게 빼놨어요. 이거 진짜 가능한 거예요, 다시 넣으시고. 이분이 빼주신 거야. 이분이 빼주신 거야. 이거 하나도 몰라요. 아, 진짜요? 네. 무료인 거죠? 네, 무료예요. 태연 내 짜 갈아준다니까. 진짜요? 네. 그것도 제일 좋은 타이어로 갈아주시기로 했어요. 네, 최고입니다. 아. 그럼 지금 이제 타이어 다시 끼고 티스테이션 이동해서 네 개 다 타이어 새 걸로 갈아드릴게요. 어 진짜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갈아주려는 타이어가 멜테스 네. 프리미엄 컴포트라고 네. 고속 주행에서 느낄 수 있는 최상급 타이어. 그래서 뭐라고? 타이어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걸 맞춰야지 갈아줘. 정답! 멜테스 프리미엄 컴포터블. 아니 컴포터블이 아니라 네. 땡이야. 벤츠 프리미엄 컴포트. 오! 오! 자 이제 그 파티 다 다시 원상복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같이 가서 티스테이션 방배점 가서 네. 타이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야, 표정이 아까랑 완전 다르네. 그냥 뭐든지 다 할게. 우리가 그 이동할 때 네. 편집을 그 욜로 하면서 점프해서 이제 거기서 다시 착지하거든. 하나 둘 셋. 욜로. 안 쓸 거야 이거. 욜로. 입으로 한 건데요? 예, 입으로 한 거예요, 입으로. 나중에 에어컨.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잘 갈아주세요. 네. 요로. 아, 이제부터 우리 정비 기사님이 새 타이어로 갈아주실 거예요. 오,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선배님이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이 뭐예요? 주행할 때. 아니, 약간 승차감이랑 네. 좀 약간 조용했으면 좋겠어, 차가. 아, 이제 바꿔줄 타이어가 최고의 승차감과 정숙성을 자랑하는. 오. 승차감과 정숙성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키너지 EX 모델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정비기사님께서 타이어를 갈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이제 내 차가 다 갈고 와~ 차가 예~ 내려왔습니다. 와 완전 좋아. 완전 새 차가 네. 된 것 같은데? 어, 다음에 모르면은 가서 키너지 컴포트로 갈아주세요. 한번 오케이. 돼요. 아 욜로코비스 구독자분들 고마워요. 바퀴 바뀌게 해줘서. 아 이게 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티스테이션 우리 관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 티스테이션 너무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조심히 가요. 잘 가. 요로. 출발하기 전에 타이어 맞추기 해가지고 타이어 뭘로 갈아준다고 했죠? 타이어 이름. 아 진짜? 아 생각보다 더 어렵네.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정답. 벤츠스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 오호호호. 맞아요? 맞아. 벤츠스 프리미엄 컴포트가 고속 네. 주행에서 느낄 수 있는 컴포트 테크놀로지가 슬로건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속 안정감이 있으면 좋겠다. 수입차나 프리미엄 그 차량을 갖고 계신 분은 벤츠스 프리미엄 컴포트로 갈아달라고 하면은 아주 잘 갈아주실 거예요. 가서 뭘로 갈아드리냐고 물어보면은 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벤츠스 프리미엄 컴포트로 갈아주세요. 야. 그럼 바로 갈아오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를 네 개를 다 뺐. 이제 안전운전만 하면 돼. 네. 어때? 기분 좋아? 좋아요. 티스테이션 너무 좋아요. I love you.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감사 인사를. 아, 네, 요롤로 구독자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조심히 가. 조심히 가. 티스테이션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한국타이어 키너지 컴포트로 4개다 갈아주셨습니다. 좋겠다. 이게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해 형. 너 같이 안 가? 나 먼저 간다. 아니 같이 가야지.